Mixer L Channel. 됐어? 펌프 한번 켜볼까? 아, 펌프가 안 들어. 왜 안 들어? 여기 있어요. 내가 소리 칠 테니까. 이게 리셋 세이프티 파워 서플라이야. 예. 네. 네, 가서 좀 더 체크해 볼게요. 여기 있어요. 야, come on. 4.8 안 돼. 붙어, 붙어. 아, 이런. 야, 25. 뭐야 이거? 이거 완전히 똥기기. 아. 안 들리겠지? 아이, 뭐야, 이게. 또 이래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되겠다. 아이, 이거. 노멀 오픈 접점이 여기 있으니까. 얘를 옮겨야겠다. 25볼트 이제 나오는데 일단 이 접점이 나갔고. 하여서 봐라, 펌프 온을 하려면 펌프 온 해봐요. 오프! 오프! 어. 온! 오빠! 해봐요! 왜 동작을 안 해? 오빠! 아, 2번이 여기서. 자, 해봅시다! 원! 오퍼! 이거 안 들어. 원! 아. 이렇네, 이렇네. 아. 페이엠 3핸드 교환해야 되네. 뭐 이렇게 안 붙어. 오퍼! 다시 원! 아이고야, 참 슬프네. 아, KM3N. 아. 오퍼! 뭐야, 이제 펌프 하나 안 들어. 아, 정말 릴레이랑 다 바꿔야 되긴, 다 바꿔야 돼. 원! 얘 또 안 붙네. 오퍼! 너도 좀 맞아야 되냐? 너도 좀 맞아야 되냐? 어디 전기를 재보자. 야,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니? 그러네?
믹서 그리고 다 갈아야 되겠네 이제. 아이 그만. 원! 왜 여기 전기 들어오는데 안 붙어? 오퍼! 아, 얘도 맞아야 돼. 뭐 기구적으로 뭐가 꼈나? 원! 아, 붙었어. 해봐요! 이것도 안 붙나? 얘도 안 붙니? 넣어두구나. 오빠! 아, 얘도 안 붙는구나. 원! 오빠! 아이고야. 붙어, 좀. 기구적으로 풀려야 되는데. 원! 붙어! 오퍼! 에이. 원! 오퍼! 아, 이 옛날 기계. 이 뭐야, 기구적으로 다 꼈나봐. 어이, 뭐야, 이거. 어이, 쉣. 아, 뭐야, 오버라이드. 뭐야, 이거. 아, 안 돼, 안 돼. 아. 이 안에 완전히 탔나 봅니다. 눌어붙었네, 접점이. 아, 예,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. 네, 이게 정상인데. 네, 오버라이드. 이게 전기 있을 때, 이 오버라이드 스위치 이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. 네. 전기를 끄고, 이런 식으로. 아, 마스크 쓰니까 힘들다. 네, 다 정상입니다. 얘도 좀 안 좋은 것 같다. 얘 같은 경우에는, 예, 네, 보면 알겠지만 아예 눌리지도 않아요. 예. 아예 접점이 탄 모양이에요. 타서 고착된 모양입니다. 예, 교환해야 되겠어요.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92, 64 이런 라벨들 순서를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또 까먹어요. 잊어버린단 말이죠. 그래서 사진을 찍어둡니다. 좋은 습관이에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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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, 되겠죠. 아이고야, 어휴. 공장이 너무 어두워요. 어두워서 헤드램프를 착용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. 헤드램프를 착용하면 영상이 이게 지금 제 헤드램프 그 뭐라 그러지? 주파수가 낮아서 그런지 영상을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. 화질이 어떻게 녹화될지 궁금하네요. 이게 잘 녹화가 될지. 아유, 완전히 고착이 됐어요.
이 전자접촉기를 보면 여기가 이제 메인 접점이고 그 위에 보조 접점이 달린 그런 타입입니다. 그리고 24VAC로 작동하는 릴레이에요. 지멘스 거네요. 요 지멘스 아마 단종이 됐을 거고 옛날 거라서 요새는 요런 모델로 나오죠. 공간은 나오는데, 아 이거 하려면 스트리프가 필요하겠네. 터미널을 물어넣었고, 이거 스트리퍼를 잘라서 바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스트리퍼를 갖고 와야 되겠네. 이만으로 가고 자 오케이 뒤에다 연결해주고 기계를 오랫동안 세워두면 이 기계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세워둔 것 같아요. 6개월 정도 거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. 기계를 오래 세워뒀다가 돌리면 정비할 게 많습니다. 그래서 기계를 잘 안 쓰더라도 쓸 일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 1, 2회 정도는 구매전을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오랫동안 기계를 안 쓰면 이 전장 캐비넷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습기가 많이 찹니다. 제습제를 좀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걸 좀 권장을 하고, 그리고 사실 이 전장 캐비넷, 요새 나오는 전장 캐비넷에는 다 그 공조 시스템이 돼 있어요. 에어쿨러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계를 켜서 공기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습 효과가 납니다. 그 다음에 CV가 노멀, 얘가 노멀 오픈. 오케이, 3번이 노멀 오픈. 오케이. 자, 좀 나오냐? 아유, 씨. 너무 아프다. 아, 됐다. 나를 까먹었네. 와, 장갑은 무의식적으로 끼게 되네. 지금 이 회사가 산 중턱에 있는 회사라서 추워요. 손시려워요. 장갑을 끼면 그립감이 떨어져서 뭐 이런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립감이 떨어져서 이 전선을 핸들링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장갑을 벗고 일하는데 손이 시렵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
겨울이 되면 될수록 작업 능률이 좀 떨어져요. 손도 잘 안 움직이고, 몸이 대체로 좀 둔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 시간에 끝낼 일도 뭐 시간을 뭐 한 시간 반이라든지. 아, 추우면 머리도 잘 안 도는 것 같아요. 아이디어도 잘 안 떠오르고. 아이, 겨울은 작업하기가, 일하기가 좀 힘든 계절입니다. 저에게는. 됐습니다. 아이고야. 그런데 자, 문이 닫힐 때 오버라이드 스위치를, 아, 다행이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이 보조 접점이 상당히 예전 거보다 위로 튀어 올라와서 문이 닫힐 때 오버라이드 스위치, 이게 오버라이드 스위치예요. 오버라이드 스위치가 눌릴까봐 좀 걱정이 됐는데,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거 안타깝네. 좀 선 정리가 매끄럽게 안 되네요. 짧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. 붙여지나? 아, 이것도 호환이 안 돼요? 에이, 좀 맞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. 옛날 거라. 넌 이제부터 KM1이다. 그 접촉이야. 자, 펌프야, 돌아보자. 좋았어, 좋았어. 네. 작동을 잘 했네요. 네, 오버라이드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? 네. 작동이 잘 된 겁니다. 아, 이게 다 돌더네요.